잠원에서 사는 중국 팬들에게도 무척 매력적인데요. PC방팀에서 월즈 우승까지, 그리고 매력적인 상체와 핵심 멤버들의 이야기. 지금도 쇼메이커 선수의 인터뷰에서 드러난 프로의식은 종종 중국 프로 선수들과 비교되곤 합니다. 그런 만큼 새 네이밍과 로고를 발표한 담원에게도 반응이 뜨거운데요. 한국 팬들과 얼마나 다른지 보시겠습니다. 유니폼도 유니폼인데 건부 얼굴 저렇게 칙칙하게 만드는 것도 기술이냐? 유니폼 못생겼어. 쇼메가 행복해 보이지 않아. 중국 투자자를 속이고 이제 이름을 바꾸는 거임? 상상은 자유긴 한데 이건 기아가 결정한 거야. 기아가 DWG를 잘라내고 기아로 바꾸려는 거임. 사장이 중국인인지 여부랑 관계없이 그냥 기아로 이름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DWG가 제일 듣기 좋다. 이전 유니폼이 보기 좋았는데 왜 퇴보하는 거지? 살려줘. 아무래도 민트색 담원 기아가 보기 좋아. 몽키디기아. 갑자기 뭔 뒤의지? 제일 듣기 좋은 이름은 역시 예전의 담원 게이밍이야. 다섯 명 키가 균형이 잘 맞는군. 이 로고 내가 미술을 잘 몰라서 그런가? 뭔가? 식탁용 빨간 플라스틱 의자나 배기 팬츠 생각남. 나도 내 미적 감각이 떨어지는 건가 싶었어. 그래도 담원 게이밍이 근본이야. 허수 손 어디 감? 그래도 원래 로고가 멋있다. 받아들일 수 없어. 내 PC방 팀.